저희 다음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8646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파미셀 매수가가 24,000원에 30%입니다. 이 종목은 김광만 의원님께 부탁드려 볼게요. 네, 일단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오후쯤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. 일본에서 렘데시비르를 이제 긴급 사용하겠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잠깐 좀 튀었던 그런 상황입니다.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렘데시비르의 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매수가가 24,200원에서 한30% 정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니 지금 현재가 부근인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이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여력도 남아 보여요.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 박스권 차트를 보시면 이 박스권에 좀 갇혔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. 따라서 이 종목은 일단 보유 가능하시고요.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때 전고점을 돌파할 때 조금씩 매도를 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고점이 혹시 어느 정도 선에서 올까요? 일단 최근에 고점이 한 2만 6천 원 정도인데 제 생각에는 주봉으로 봤을 때한이아한 전고점이 2만 6,350원인데 한 2만 7천 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